안녕하세요, 블루딥입니다. 에더링 도색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진짜 1분밖에 안 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해서 지금 목이 아픈데요. 원래 사용했던 물감은 코퍼, 펄이라는 아크릴 물감입니다. 펄. 펄이 들어가야지만 금속 광택제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걸 많이 쓰고, 이미 코퍼를 발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번에는 파란색인지 녹색인지 잘 보이지 않네. 이런 펄 재질은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성분을 갖고 있어요. 이걸로 도색하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. 붓은 기존의 에더링 도색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좋은 붓을 쓰면 안 돼요. 웨더링을 하실 때는 반드시 거친 마치 시골 빗자루 모양 생창한 거를 하고 이거를 붓에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신문지나 휴지로 충분히 이렇게 안전히 말려준 다음에 거칠수록 좋아요. 이렇게 거칠. 얼마나 많이 썼으면 붓이 갈렸어요, 지금. 그래서 저희는 거의 이거 한 3년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좋아요. 사용하는 방법, 웨더링을 치는 방법은 물감을 많이 필요 없어요. 콩알만큼만. 저는 이제 주로 웨더링을 쓰게 때 일반 종이를 쓰게 되면 이 아크릴 물감이 스며들면서 빨리 말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펀지 있죠, 포장재. 이거를 버리지 않고 쓰고, 아크릴 물감은 또 굳고 나면 다시 이렇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계속 재활용해 써도 되고, 뭐 귀찮아서 안 주스로 갔는데 주워서 새로운 걸로 쓰셔도 돼요. 이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. 지금 보이시죠? 이한 방울 정도 되는 거, 이 정도 수준으로 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붓을 다 묻히지 마시라고요. 다 묻히지 마시고 끝에 한 3분의 1 지점까지만 묻힌다고 생각을 하고, 이렇게 보이시죠? 다 묻혔죠? 이 상태에서 옆에다가 한번 문대주세요. 스티로폼에다가 한번 문질러 주신 다음에 붓에 어느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. 이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만약에 이쪽 부분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붓을 꽉 누르시면 안 돼요. 누르지 마시고 살짝 보이세요? 살짝 하시고, 야, 웨더링은 빨리 하셔야 돼요. 이게 금방 굳기 때문에 결 방향으로 하시고, 가운데 처음에 많이 발랐던 부분을 가급적이면 좌우로 이렇게 흐트러 주세요. 결 방향으로만. 결 방향으로만. 이거 붓에 지금 아크릴 물감이 없는 것 같아도 여기저기 묻어 있는 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, 그 다음부터 힘 조정을 약간씩 하면서 눌러주시면, 자, 보이시나요? 도색이 거기서 끝났어요. 하부 도색이 다 끝난 상태예요.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한 방울 콩알만한 물감 하나라도 이거 다 도색이 가능해요. 다또 해볼까요? 이 상태에서 반대편 마찬가지예요. 처음에 꾹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결 방향으로 하시고, 지금 방금 뭉친 데 있죠?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빨리 풀어줘야 돼요. 웨더링의 중요한 부분은 이 물감이 뭉치지 않도록 빨리 풀어주는 거예요. 안 그러면 나중에 떡이 져서 뭉침 효과가 보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찍어버리게 되면은 마치 동그란 온형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이쁠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문대면 보이시나요? 자연스럽게 도색이 되죠. 물론 조금 덜된 데도 있어요. 이런 데는 옆에 아까 그 원래 물감 있던 데 말고 처음에 풀어졌던 데, 이 물감을 가지고 살살살살살 이렇게 풀어주시면 도색이 빨라요. 자, 이렇기 때문에 이 에더링 도색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담이 너무 없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. 하나 더 해볼게요. 지금 물감이 남았으니까. 이쪽 윗부분을 만약에 도색한다. 지금 요 틀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, 멀리서부터. 멀리서부터. 뭐, 마스킹 테이프를 쓰셔도 되는데, 저는 귀찮아서 그런 거안 써요. 좀 엄청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. 물감이 다 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계속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, 물감을 한 번에 많이 묻히지 마시고,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위만 살살살살살 이렇게 문대주면 돼요. 많이 잘 비벼주면, 제가 양각을 그래서 좀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양각을 많이 쓰려 이런 웨더링이 더 편한 거거든요. 양각이 적으면 다 뭉침 현상이 생겨요.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결의 표현 방법이 있는 반면에 찍어 바르는 방법도 있어요. 지금 찍어 바를 곳이 별로 없는데, 제가 이거 지금 두 개의 PLA를 쓰다 보니까 하부가 빨간색인데, 찍어 바르는 법 설명해.
찍어 바르는 방법은 직각으로. 보이시나요? 그렇게. 이거 같은 경우는 상판에다 쓰시면 좋아요. 하판 같은 경우는 옆에 결 모양으로 하시고, 상판 같은 경우는 민자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하시면 더 좋다는 거죠. 이렇게 바르면 웨더링이 너무 쉬워요.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데 말하는 거. 반듯반듯한 부분은 문대면 안 이뻐요. 오히려. 그래서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콕콕콕콕콕 위에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거든요. 이게 통상 그 프라모델 같은 거 하실 때 도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도색하시면 자연스럽게 됐죠. 뭐 굳이 안 도색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. 자, 쉽죠? 도색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.